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니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오래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여러 종류의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정말 눈에 힘을 주면서 제가 그 쳐다보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요. 그렇게 집중하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졸기도 하고 딴짓을 하기도 하죠. 1년 52주 예배를 빠지지 않는 아이들이 있고 중고등부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만 얼굴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꾸준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수련회 때 반짝 은혜를 받았다가 금방 식는 아이들, 또 주변에 세상 친구들이 많아서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같은 설교를 해도 다양한 반응이 있고 같은 찬양을 불러도 다양한 모습이 있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수많은 다른 반응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교 내에 어떤 새로운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오셨고 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막 도착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죠. 언제 완결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선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이 고침받고 사방이 막힌 길이 없는 상황에서도 물 위로도 길을 내시고 산 위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나의 이해를 뛰어넘고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평안과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혈통으로 규정되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과 신앙으로 규정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규정하신 가족은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요 믿음 공동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선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한결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응이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반응을 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반응을 했죠. 반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있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믿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이하고 다양한 반응의 이유를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의 비유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고 아주 큰 무리가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공가고의 예수님, 공가고,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었고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할 때마다 예수님 주위로 큰 무리가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공가고의 예수님, 여러분의 삶에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세기의 이스라엘의 밭들은 좁고 길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없이 작은 길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였어요. 농부는 씨를 담은 자루를 옆구리에 차고 씨앗을 한 줌씩 집어서 넓게 흩뿌리는 방식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씨를 넓게 흩뿌리다 보면 덜어는 밭 주변에 씨가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어떤 씨앗은 토양이 좋지 못한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은 씨앗이 떨어진 땅의 종류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여기서 길가는 밭들 사이로 지나가는 잘 다져진 작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곳은 쟁기질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건조한 기후에서는 콘크리트처럼 단단했습니다. 여기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지 못한 채 새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밭은 밭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밭 아래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암반을 말하는 거예요. 암반은 쟁기질을 할 때 농부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쟁기의 깊이가 30cm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떠올라서 수분이 마르면 금세 말라 죽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여기에 떨어진 씨앗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기는 하죠. 그러나 결국 햇빛과 영양을 가시덤불에 빼앗겨서 결실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토양이 바로 좋고 비옥한 땅입니다. 잘 일군 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뿌리를 깊게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참 단순한 비유인 것 같지만 이 비유의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과 비유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0절에서 열두 제자를 포함한 제자들이 이 비유들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인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다. 그러나 외인,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남게 된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핵심은 뭐냐? 핵심은 비밀의 성질이 아니라 그 비밀을 받는 사람들의 성질, 즉 그 비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외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책임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선포와 가르침을 거절하고 대적한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나오는 네 종류의 밭들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그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씨앗을 뿌리는 자는 한 분이시고 그분은 똑같은 씨를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로고스, 똑같은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여러분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이 66권 성경 말씀이 잘 심겨지는 좋고 비옥한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마다 같은 말씀의 씨가 여러분에게 뿌려질 때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옥토가 되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게 뿌리내림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밖에 있는 외부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부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심겨지는 좋고 비옥한 옥토가 되므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선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역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오늘 11시에 진행되는 크리스마스 온가족 예배가 모든 성도에게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31일에 있을 축복 안수기도와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2020년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각 교구와 부서에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0년 1월 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직분자 훈련 및 찬양 세미나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묵상지 보신이 참 좋았더라를 통해 말씀삼 공동체 안에 말씀삼 운동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듣는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구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잊혀지는 말씀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좋고 기옥한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가가 아니라 돌밭이 아니라 가시덤불이 아니라 하나님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옥토가 되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